야생 진드기 의심 증세를 보이다 숨진 70대 여성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올 들어 강원도 내에서만 4명의 감염 환자가 나왔는데 산행이 많은 추석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 등 야생 진드기 의심 증세를 보이다 숨진 79살 김모 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중후군 확진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강릉시 연곡면, 7월 강릉시 사천면에서 야생 진드기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완치된 데 이어 강릉에서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까지 9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 33명이 숨져 치사율도 높은 편입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김 씨 집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를 벌이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역 소독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진드기가 많이 발생되기 쉬운 그런 풀숲을 다 제거하고 또 강원도에서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강릉 지역 곳곳에서 진드기 채집 조사를 벌이는 한편 방역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석과 가을철을 앞두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의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은 소 참 진드기를 비롯한 진드기류는 기온이 높아지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 갈 땐 챙이 넓은 모자나 긴 팔, 긴 바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산이나 숲에 다녀온 뒤엔 옷을 털고 몸을 씻는 한편 고열과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의심 증세가 생기면 반드시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